His name is Deep Fact. 빠빠빠빠빰. 아니? 빠빠빠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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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편향이야, 부팅이야, 편향이요. 저기 두대 때리면 나비. 아까 낫가르베로스. 이중시전 하나 건졌다. 오한 어디 갔음? 쓰레기 게임 진짜. 엄마 내가 그때 그만두지 않으면 기다렸는지 내가 그때 가진 침이야. 재미나 마이크 멀리서 말해. 알고리즘. 창공지능이다. 차가술이다. 이거 불가야 될 듯? 뭐? 맞을 뻔. 바로 취합. 손을 좀 놔. 가드 걷는 거 최고 승천이거나 10인가? 15 승천인가? 15부터 안 나옴. 현재 최고 승천이거나 디펙트로 가진 침을 미쳤다고 먹냐? 그 돈이면 소멸해도 한정식 손에 쥐어주면 끈끈하고 든든한 헬로월드 먹고 말지. 헬로월드 신자 이람 서순이네. 떨, 떨, 이 타격한테 너 때릴 걸. 이코사 댐스냐? 아니요. 이코 6댐스냐? 가지마. 얍. 서순. 미라손. 빠지지기 영디라님?
업. 겨우 이 정도로 디펙트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디펙트가 언제 죽는지 아나. 와, 다 좋은데. 똥분열. 창의적인 인공지능 좀 빨리 나오라고. 또지 또향? 인공물 찾으면 되지. 폭풍이면 핵배터리 그냥 전등될 가능성 너무 높음. 저열. 저열 먹을 사람. 저열 먹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템포 모자란데. 디펙트 특 항상 모자람. 이 로봇은 언제든지 모자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눈알키기보다 재활용 갖고 싶은데 눈알키기 강화돼 있어서 못 참겠다. 참지 마요. 아, 이야,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 안녕 세상. 발견. 그냥 도 쓰지 말걸. 마트료 저열. 근데 어차피 가진데 그냥 아이고, 자수해야 되는데. 하라는 자수는 안 하고 또 쉐를 죽였구나. 쉐를 죽이고 후회하는 디펙트. 후회하지 말고 자수해.
칼부림의 책에 눈을 핥히는 디펙트. 안 돼. 오호. 오는 눈보다 빠르다. 스택. 죽일 뻔했네. 뭐 강화함? 강화할 거면 에너자이저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부회함? 양초저열 텅스텐 망대각이다. 벨로월드가 두 개나 있다고. 어, 차수해야 되는데. 했구나. 잉크병 키움. 소비. 건전한 소비 습관. 재구성. 전기 덱 파워는 센데 덱 파워만 세고 안정성이. 칼부림의 책에겐 사실 눈이 있다. 하지만 그걸 본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어. 띠. 섬탑 숲은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하지만 디펙트는 겁쟁이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제발요. 쟤는 근데 왜 파워 쓰면 화 안 냄? 왜 스킬 쓰면 화내는데? 아니? 먹을 거 많이 주네. 먹을만하네요. 하밍 넣어야지. 뭔데 이거? 정말 후회하는 디펙트.
또 활퀴기 핸드방암 불에서는 웬만하면 자겠는데 무수한 얼 어지러움의 요청이 어지러움 14개 대개 절반이 어지럽다 에너자이저에서 나온 에너자이저 레후 바바바바바방 레후 플러스 이쯤 되면 폭풍 강화하는 게 맞을 듯 눈치 핵분열 축전기 야 핵분열 뱉어 임마 디펙트의 끝없는 후회 무엇이 그리도 후회스러운지 이지편향 둥당둥당둥둥둥둥둥둥둥둥 뭐 먹지? 증폭? 증폭 버퍼 핵분열 다 먹을 사이즈는 있다. 근데 버퍼 먹으면 후회 때문에 안 될 듯. 이렇게 강한 디펙트를 지능이 모자라서 느테리고 쉽게 생긴 폐기물고 철덩어리 잔류의 우이랑 실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뿅오 니오의 골칫거리 상점 하나 더 갈 수 있는 길은 없는데 물음표에서 상점 뽑아야 되네 아 이럴 거면 마트로시카 먹었어야 했다
마트루시카 먹었으면 시동설로 또 뭐 이상하게 익혀적게 돼서 망했을 거야. 시드는 움직인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학계의 두루미, 정계의 학설. 9회 풀딜. 헤아리 고통. 어디서 규준이 나올지 모른다는 공포. 분명 눈앞에 있었던 바퀴벌레. 두렵다. 아, 네, 마트루시카. 아, 마트루시카 다시 주면 안 됨. 내가 잘못했어. 이펙트가 후회하는 이유가 못 먹은 마트루시카 때문이었을까? 상자 두 개 그때 확정이었음. 빰빰빰빰빰. 아우, 드디어 만만한 저주 나왔네. 똥분열 강화해야겠지? 모든 저주를 제거합니다. 이딴 거 나오면 좋겠다. 저거 어이 아이씨 못 봤네. 나한테 보고 있었어. 규준 아니 뭐 이렇게 분열해. 행용합은 없어. 발견.
유성 타격. 후회. 그렇다가 규준 나오면 개소된데. 코 앞에 있었던 거 봐. 너 어디 있어? 응, 집 앞이야. 아이, 눈을 왜 이렇게 핥혀? 눈. 자는 게, 아니 근데 자면 체력 초과되는데. 다크야.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핵분열로 규준 빼. 어차피 맞아야 할 규준이라면 지금 빼. 규준이 안 나올수록 두려움만 커질 뿐이다. 집에 바퀴벌레가 숨었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고. 어딘가 있어 지금. 버퍼 너무 든든해요. 나왔구나 바퀴벌레. 잡았다. 규준. 아 규준 그냥 빨리 나오고 치우고 싶다. 카드 뽑을 때마다 무섭네. 두려움이란 집에 숨은 벌레를 아는 것. 스릉. 편지칼.
두렵다. 보스 두 마리를 한 번에 잡는 강력함이라니. 이것이 편지를 베는 검. 근데 고동댐 막을 거 없는데 뭐 죽거나 죽이거나지. 시계. 역시 세스코야. 플러스 1 안녕하세요. 88.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마라. 999골드를 원하는 자가 있는 한 나는 언제나 다시 부활한다. 판타지에서 악이 계속해서 부활하는 이유. 아니? 해치웠나? 해치웠나? 버퍼? 2뎀 막음. 평소보다 1뎀 더 막았네. 안돼 내 버퍼. 와우. 살려줘. 강화된 몸체 뽑아야 되는데. 뽑았다.
다음 턴에 알고리즘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알고리즘 마지막 장에 있는 것도 뭔가 킹받네. 다음 턴 대비할 수 있는 카드 없나? 되돌리기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잡았다. 어접. 이것이 카카르 베로스의 힘인가? 당신은 조금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저 뇌신. 아, 마트루시카 먹었으면 유물 더 먹는 건데. 솔직히 워처가 디펙트 다음 순서인 건 강함의 차이가 비교되어서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유기물의 한계입니다.